이어지는 발표는 자이언트 스텝스 빌 로젠블럿 대표님께서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기반 구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Ok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빌 로젠블라트라고 합니다. 저는 자이언트 스텝 미디어 테크놀로지 스트래티지스의 대표입니다. 뉴욕에 있는 컨설팅 회사고요. 오늘 여러분께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컨설턴트고요.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한국 기업이 저의 고객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코데크에서 몇번 연사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발표한 적도 있고요. 현재 뉴욕대학교 음악산업 프로그램 겸임 교수입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조만간 기술 혁신과 음악 산업에 대한 제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콘텐츠는 인터넷 속도와 규모로 복제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접근 모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라이센스 절차도 인터넷의 속도와 규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무허가 콘텐츠에 끌리고 창작자는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작권 인프라입니다. 이 용어는 제가 몇년 전에도 들었던 용어인데요. 원래 유럽연합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굉장히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인프라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완전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최신의 데이터로서 저작권, 로열티, 저작권자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콘텐츠와 저작권자를 식별하는 수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콘텐츠에 관한 우수한 메타데이터를 의미하거나 프로토콜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당사자와 거래 참여자들 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는 것이죠. 또이 저작권 인프라는 데이터 리퍼지터리와 레지스트리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법과 산업 규약, 기업 활동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표준에서 생겨난 개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스텔라 그리피스 의장님도 설명을 했었죠. 저작권 인프라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나 프랙티스를 계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식별하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가를 판단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확장 가능한 저작권 인프라에 대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음악 스트리밍을 시장을 보면 굉장히 크고 복잡한 시장입니다. 또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스파티파이로 노래를 재생한다고 해봅시다. 바로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른 요즘 팝송에 비해서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 골랐습니다. 요즘 팝송은 저작권자와 작곡자가 더 많고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보면 세 가지 로열티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로열티 스트림이 왼쪽에 보시면 기계적인 로열티입니다. 기계적인 로열티는 음악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즉 가사와 선율에 대한 로열티를 의미하고요. 가운데에는 이제 공연 퍼포먼스 로열티입니다. 이 퍼포먼스 로열티는 미국에서 음악 스트리밍을 할때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음원 녹음 로열티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음악 퍼포먼스 녹음에 대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인터스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스콥은 세계 최대 음악 회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레이블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는 뮤직 퍼블리셔, 왼쪽에 이제 파란 상자로 되어 있죠. 하우스 가가,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의 뮤직 퍼블리시 회사와 송스 오브 레드원은 레드원이라는 프로듀서의 뮤직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레드원의 본명이 나디아 하야트라고 하는데요. 가운데에는 소니 뮤직입니다. 메이저 음반사죠. 이 회사는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두 퍼블리싱 회사들의 백오피스 기능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녹음 아티스트, 이 곡의 공동 작곡가인 레이디 가가와 레드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로열티 스트림이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는데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 인프라 구성 요소 중에서 이 로열티 거래에 내재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이 곡을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생할 때 ISWC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텔라 의장님이 ISWC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음악 작곡 식별자입니다. 또 IPI 또는 이해 당사자 식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IPI는 작곡가와 음악 퍼블리셔 회사들이 사용하는 식별자입니다. 작곡자별로 IPI가 있고요. 음악 퍼블리셔 회사들도 별도의 IPI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원 녹음 측면에서는 ISRC 국제 표준 녹음 코드가 있습니다. 음원 녹음에 관한 것이고요. USUM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아티스트는 레이디 가가고 레드원은 프로듀서, 레이블은 인터스콥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기본적인 거래를 구성하는 메타데이터죠. 이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우리가 트래킹하고 저장하는 것인데요. 저작권 인프라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로열티 관리자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프로세싱하는 관리자를 의미하고 뭐 레코드 레이블 유니버설이 있고 MLC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기계적 라이선싱을 담당하는 단체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즉 스포티파이 같은 업체들의 기계적인 로열티를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또 퍼포먼스 공연권과 관련한 단체도 있습니다. CMO라고 되어 있죠. 이 예시에서는 BMI가 그 CMO의 역할을 합니다. BMI는 미국의 몇 안 되는 CMO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도 CMO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로토콜도 저작권 인프라에 포함됩니다. 음악 산업의 경우에는 DDEX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DDEX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RN이라고 합니다. ERN은 메타데이터 피드입니다. 레코드 레이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인터스콥이라는 단체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프로토콜은 DSR 표준이라고 합니다. DSR은 스포티파이가 레이블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스포티파이로 재생된 음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CWR도 있습니다. CWR은 이제 컴포지션과 저작권 보유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음악 퍼블리셔가 CMO, 즉 BMI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리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MLC의 레지스트리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따라서 일반인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MI의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웹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누구든지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저작권 인프라 구성 요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성 요소들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법률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MLC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이 있고 기계적 로열티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계적 로열티의 요율은 법으로 정한 요율입니다.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선례를 살펴보면 퍼포먼스 로열티는 음악 스트림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 퍼포먼스 로열티는 기계적 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산업규약도 저작권 인프라의 근거가 됩니다. 산업규약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의 공통적인 관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BMI 같은 PRO 단체가 있고 BMI는 음악 서비스 업체와 일관적인 라이센스 협상을 합니다. BMI가 컨트롤하는 음악 카탈로그 개수에 따라 협상을 하고 아스카비나 시스테크 같은 PRO는 또 다른 방식으로 라이센스 협상을 합니다. 스텔라 의장님이 다양한 표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셨습니다. 텐데요.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 식별자가 있고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활동도 저작권 인프라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서비스와 기술이 탄생하면서 이제 저작권을 관리하게 된 것인데요. 스웨덴에서 10년 전에 자동으로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디오 파일에 있는 비트 정보를 가지고 자동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컴포지션을 자동 식별하는 기술,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멜로디나 가사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것이죠. 또 메타데이터를 자동 캡처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음원 녹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캡처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시사점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기술 표준을 유통업체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소유자가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기술 표준을 통제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시사점은 표준이 시장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과 시장이 서로 동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레퍼지토리와 데이터베이스, 레지스트리가 발전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인센티브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시사점은 인터넷 콘텐츠 유통 규모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업체들이 소비 표준을 컨트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콘텐츠 소유자들이 이 표준을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DRM의 경우 다들 아실 텐데요. DRM은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인증된 사용자만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DRM은 대부분 다운스트림 업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저작자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마존, 애플, 코보 같은 유통업체들이 이 표준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리디움 LCP는 그렇지 않은데요. 리디움 LCP는 EPUB를 위한 것으로서 저도 이 개발 작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음악에는 이제 고유의 사적인 DRM이 있습니다. 스파티파이, 애플, 구글 같은 경우 자사 전용 DRM이 있습니다. 또 동영상 업계에서는 세 가지 DRM이 주로 사용되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만든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기업의 자사 전용 DRM은 붉은색으로, 표준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검은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포맷은 표준 포맷인 경우가 많지만 콘텐츠 소유자가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 표준 단체들, 엠펙 같은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과 시장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업계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는 좀 최소한의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소한의 유효한 표준을 세워놓고 이 표준을 시장에서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이 실제로 가치 있게 실행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해 보는 겁니다. 여러 표준 단체들이 비공개 약정서에 따라서 폐쇄된 클럽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 단체들은 이제 기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규격을 공개하는 단체보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표준 개발을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폐쇄적인 표준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개 표준을 개발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레지스트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데이터여야 하고 또 접근성과 신뢰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 이 데이터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적절한 거버넌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이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들이 있고 영리 단체냐 비영리 단체냐 여부에 따라서도 다양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뭐 법적인 단체인지 시장에서 형성된 단체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한국에는 컴카 음악 저작권협회가 있죠. 이 단체는 PRO이기도 하고 기계적 저작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음악 컴포지션과 관련한 CMO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한국의 음악 저작권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델이죠. 또 독일에 있는 ISBN의 경우에는
단체, 영리 단체입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가버넌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스튜디오 컨소시엄이 있죠. 아이더 표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별 단체가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고요. MLC의 경우에는 음악의 기계적 로열티 스트리밍을 처리하는 단체이고 미국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거버넌스 모델이 있는데요. 지금 매우 초기 단계에 있고 또 아주 기대가 큰 거버넌스, 바로 블록체인 모델입니다. 블록체인 모델은 소유자가 별도로 없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데이터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세미 퍼블릭 블록체인에 존재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거버넌스죠. 이 베리사트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시각 예술 작품을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등록하고 또 재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좋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마 베스트 모델이라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규모가 변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알아보면 인터넷의 규모는 예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인터넷이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산업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의 기계적 복제에 관한 라이센싱은 양방향 음악 스트리밍에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업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트리밍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할 정도로 커졌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조 개 또는 수십조 개의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나 1960년대에 레코드판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스트리밍 산업이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스트리밍이 이 녹음 음원의 컴포지션에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매칭 작업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라이센싱을 보면 소유권이 분할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 요즘에는 뮤직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음악을 매일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약 6만 개의 새로운 트랙을 매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이렇게 많은 트랙을 수집한다라는 것은 그 규모로 보면 1980년대에 CD가 처음 나왔던 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악 창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라이센싱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작업이죠. 또 음악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 음악 분야의 저작권 기술이 성공적으로 관리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음악 산업이 상대적으로 저작권을 다루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야보다는 음악 저작권 쪽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편이고요. 또 저작물이 단순하고 작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컴포지션과 컴포지션 앨범 등등 작은 단위로 되어 있고 컴포지션은 기본 저작권이 작은 단위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정해진 요소들이 있고요. 복제나 유통 그리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저작권이 있습니다. 대중 전달권은 EU에서는 인정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 부분에서는 기존 사용 규정이 또 적은 편입니다. 현재 SWC나 ISRC처럼 다양한 커머스에 매핑된 표준 식별자들이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고 로열티 지급에 있어서 정밀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하고 좀 반대되는 분야 있습니다. 바로 고등교육과 학술 출판 분야입니다. 교재나 학술 논문 같은 콘텐츠는 음악 저작물처럼 작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수천 가지의 라이센싱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라이센싱이 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재나 학술 논문은 그 규모나 성격이 음악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 저작물마다 다양하게 변경된 파생물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또 에디션마다 다릅니다. 디지털 버전도 있고 인쇄 버전도 있고 콘텐츠 사용 규정과 도메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 라이센싱도 음악보다 더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별자가 반드시 라이센싱이 가능한 아이템에 매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ISBN 넘버가 특정 전자책 또는
전체 전자책 에디션에 반드시 매핑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넘버가 그 전자책의 유통업체에 매핑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정 서적의 모든 전자책 버전에 매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판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콘텐츠 아이템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고 편집과 제작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과 학술 출판 분야는 저작권 인프라를 적용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작권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제 트위터나 링크드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컨퍼런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이언트 스텝스 빌 로젠블렛 대표님의 강연 만나오셨습니다. 특히 음악 산업에 있어서의 저작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